어느 게 양이 많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절개가 당연히 조금 더 아픈 수준인데, 그러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항상 설명드리는데, 절개라는 건 어쨌든 피부를 가는 게 띠를 그 뒤통수에서 떼어내고 꼬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베이는 상처가 들어간단 말이죠. 아, 그래서 제가 통증이 두 개를 비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 절개는 손을 베었을 때 생기는 통증이다. 그렇다면 비절개는 바늘로 손을 콱 찔렀을 때 생기는 통증,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 통증은 마취를 하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일단 수술 중에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베인 상처하고 찔린 상처의 회복 과정에 있어서 보시면 낫는 과정이 좀 더 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절개가 당연히 통증이 좀 더 아픈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 중에는 이제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안 아프고요. 절개든 비절개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얼마나 아프냐, 많이 안 아파요. 좀 느낌을 얘기하자면, 일단 저희가 이제 수술이 끝나고 가장 아플 이제 뭐 첫날, 다음날, 셋째 날, 뭐 이렇게 길면 뭐 5일에서 7일까지도 저희가 진통제를 드리는데요. 그거를 먹고 나서 살짝 따가운 감각이 있을 정도의 통증은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못하겠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절개와 이제 비절개 전부 다 생착률은 의사의 실력에 연관성이 더 있지 그 방식에 연관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옛날에 그 비절개 그 기술이 좀 떨어졌을 때 그때는 절개가 더 이제 좋은 수술 방법이었고 생착률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절개 방식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좀 더 주류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비절개를 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생착률적으로도 훨씬 좋아졌고 절개와 비절개를 비교했을 때 둘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잘된 수술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는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 병원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은 그 어떤 수술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 스킬도 중요하지만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 특히나 분리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해요. 비절개법은 이제 뽑은 머리를 사실은 물론 조금 다듬을 때도 있지만 그걸 그대로 기본적으로 그대로 이식하는 거지만 절개는 띄어낸 모발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나누는데 이거는 의사가 전체 작업을 하지 않거든요. 이제 나누는 과정을 전부 다 이제 어시스턴트가 도와주는데 이 작업을 잘못해버리면 절개라도 생착률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수술 방식으로 생착률을 결정하기보다는 환자 두피 타입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아,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곱슬머리가 굉장히 곱슬이 굉장히 심한 경우는 비절개 처치가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발이 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는 비절개 경우 밀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술 방법을 택할 수는 있으나 뭐 굳이 생착률 가지고 얘기하는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비절개가 절개에 비해서 더 길죠. 분리 과정이 아무래도 그렇죠. 의사가 혼자 분리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더 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펀치로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모낭을 분리해내는 작업입니다. 분리하면서 채취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드릴 같은 게 있어요. 펀치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드릴, 조그마한 마이크로 드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드릴이 네. 머리를 관통을 이렇게 머리 하나를 이렇게 관통을 해서 피부 뿌리까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푹 뽑으면 이제 그게 이제 원통형의 모발이 나오는 하나의 모발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2000모를 한다 하면 1000번 정도를 해야 이제 2000모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 뿌리에 보통 두 개를 평균으로 봤을 때 보통 3000모, 4000모 하면 1000번, 1500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절개는 피부를 띄어내고 그 띄어낸 피부를 우리가 대여섯 명의 우리 그 모발이식 어시스턴트들이 같이 현미경을 보면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단축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단축되죠. 네. 김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절개 흉터는 가로로 긴 라인처럼 흉터가 생기죠. 그에 비해서 비절개는 모발이 있던 자리에 아주 조그만 원통형의 상처들이 하나하나씩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머리카락이 조금만 자라도 가려져 가지고 색소가 조금 달라 보이는 거는 볼 수 있지만 띠 흉터처럼 그렇게 길게 남는 그런 건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절개 수술은 선으로 된 흉터가 남고요. 비절개법은 점으로 된 흉터가 남아요. 흉터 보여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볼펜으로 여기 선 하나 쭉 그었는데 그 선 흉터가 머리를 자른 상태에서 보이면 그 흉터가 보일 것이고 절개 흉터가 비절개는 볼펜으로 점을 막 이렇게 찍었는데 그 점 찍은 게 보이면 비절개 흉터도 보일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많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점으로 찍은 게 좀 덜 보일 확률이 있죠. 흉터 자체 크기는 당연히 비절개가 적고요. 대신에 비절개의 단점은 밀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절개는 흉터가 맞아요, 생기는 맞아요. 대신에 이 근처에 밀도가 떨어지진 않아요. 딱 채취한 부분만 선이 남는 건데 비절개는 영역을 좀 넓게 해서 뽑아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좀 넓은 부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머리가 많은 분들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네 맞아요. 머리숱이 적은 분들은 약간 적어졌다는 걸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장난점. 흉터 자체는 비절개가 낮고 네. 근데 밀도 부분에서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밀도가 모발 밀도가 떨어지는 분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흩뿌려서 뽑기는 합니다만 모발 이식량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말씀을 드려요. 밀도가 최대한 안 떨어지게 채취를 하긴 하겠지만 양이 많아질수록 이제 밀도가 조금 원래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사실은 뭐 굳이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네.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굳이 지금 단점을 얘기한 것 뿐이지 그런 상황에서는 의사가 반드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 좀 밀도가 떨어지겠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그냥 맞아요. 그냥 저희가 볼 때나 아니면은 진짜 조금 뒷머리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느낄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뭐 뒷머리 자체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보이는 밀도까지 다 연구를 다 했어요. 얼마나 뽑으면은 이게 이제 밀도가 떨어진다고 느끼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채취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이제 수술 난이도로 보자면 양이 많아질수록 채취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의사로서 힘들어지는 거지 환자로서 대량 이식은 어렵다?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비절개 모발 이식은 절개 모발 이식의 보완으로 처음엔 생각됐었거든요. 또는 절개 이식을 하지 못하는 일부만을 위한 소량 이식을 위한 모발 이식으로 처음에 개발이 됐는데 왜냐면 그게 하나하나 뽑는 게 굉장히 그때는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서 의사들이 비절개 이식을 그냥 쉽게 얘기하고 막 대량 이식도 가능한 선생님들도 많이 생겼지만 초창기에는 뭐 1000모, 2000모 하기도 절개 초창기도 마찬가지. 절개도 지금 뭐 4000모, 5000모 우리가 쉽게 하지만 초창기 모발 이식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000모 모발 이식 이 정도 하는 게 거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식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절개 대량 이식 어렵다는 되게 옛날 얘기. 그래서 어떤 절개 비절개를 딱 나눠서 어느 게 양이 많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 굵게 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가는 머리카락도 얼마든지 펀치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두피 상태와 연관성이 더 깊지 굵기는 이제 얇다고 해서 비절개가 불가능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 머리 되게 가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백인들은 되게 머리가 가늘어요. 맞아요. 동양인보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백인들은 비절개 하면 안 되죠. 근데 실제로는 백인들이 훨씬 더 사실은 비절개에 적합해요. 왜냐면 네. 모발 양도 많고 가는 펀치 써서 많이 뽑아내기도 좋기 때문에 백인들 사실 저희가 모발 이식하는 날은 저희가 되게 맞아, 좀 편해요. 오늘 좀 편한 날. 오늘은 쉽게 수술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안 맞는데 어떤 의도로 저는 하시는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더 붙어요. 가는 모발인데 밀도가 되게 떨어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전제일 거예요. 머리숱이 정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늘면서 머리가 많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건 모발 이식하는데 지장 없고 모발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 가늘면서 되게 없어요. 머리숱이 몇 개 없는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골룸 같은 약간 진짜 머리숱이 얇으면서 별로 없을 때 그러면은 차라리 절개가 좀 낫죠. 왜냐면 비절개로는 거기서 더 숱을 줄이면 너무 두피가 밀도가 떨어지니까 아까 말했던 거랑 연결되죠. 가늘면서 모발 밀도가 떨어질 경우는 절개가 유리하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가는 머리는 절개만 하나다 요거는 좀 그것만은 명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는 머리카락도 비절개 수술로 얼마든지 채취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